사고 날 뻔했어요. 다시 가는데 버스 이때 신경 쓰였어요. 이때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옵니다. 아이고 여기를 들어올라 그러네요. 이거 좀 심하네요. 저 피할 수 있나요? 자, 여기서 이때 보이겠죠? 이때. 피할 수 있습니까? 만약에 사고 났으면 몇대 몇일까요? 다행히 순간에 1차로 봤더니 1차로 차가 없었대요. 만약에 1차로 차가 없으면 못 피해요.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주변에 얘기했더니 주변에 사는 얘기. 주변 사람들은 운행 중이라서 100%는 100대는 절대 못 받는다. 절대 못 받는다. 그때만 해도 그랬죠. 2014년도. 이때만 해도 바퀴가 구를 땐 100대는 없어.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100대 0입니다. 거기 시원! 와, 시원해, 시원해! 원래 백대빵이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? 내가 정상적으로 지하차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, 저기서 저렇게 갑자기 저 예상, 미리 안 보여요. 블랙박스가 광각입니다. 안 보여요. 아직도 안 보여요. 안 보이고, 이때! 이건 못 피하죠. 이 차랑 부딪혔어도 백대빵, 피하다가 다른 차랑 부딪혔어도 백대빵입니다. 백대빵은 백대빵이에요. 바퀴 굴때 백대빵은 없다? 그런 얘기하면은, 프리미티브 맨, 원신입니다, 원신.